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경기 민감주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경기 민감주 공략 섹터와 최선호주의 투자 전략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동안 시장을 주도한 성장주와 경기 민감주를 비교 분석, 투자 전망 또한 분석해본다. 네, 와이드 경제 시간입니다. 현재 양시장 다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요. 코스피는 다시 0.8% 가깝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시장의 상승 속에 오늘 경기 민감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는 아직 가격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만한 매력적인 가격대가 많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가도 될지. 이에 대해서는 블로크 이동훈 대표와 함께 경기 민감주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뭐 자동차, 조선, 철강, 뭐 전체는 경기 민감주, 전력주도 어제도 좋았고요. 예. 상승하고 있는데 배경 한번 짚어볼게요. 우선 이제 네. 우리나라 전체 사회적으로 보면 이제 게임 체인저 역할하는 게 백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백신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좀 불거졌잖아요. 백신이 만약에 효과가 실제로 있다면 지금 소비 활동 위축을 걱정하면서 실적이 확실한 업종들, 그러니까 뭐 언택트 국면에서 강했던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수급이 집중됐었는데 그러니까 주말부터 계속해서 이제 백신 관련된 뉴스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소비가 회복되는 시점이 생각보다 좀 빨라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대감이 나오면서 소비 회복이 빨라지면 경기 민감주 쪽에 좀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이 부분이 좀 반응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급에서는 지난주부터 외국인 투자들이 이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바이오라든가 아니면은 인터넷 관련주들 뭐 이런 종목군들 매도하고 삼성전자, LG전자 뭐 이런 종목군들 매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에도 좀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재료가 하나 더해진 게 지금 미국에서 이제 바이든 이제 대통령 후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2조 달러 정도 되는 인프라 투자, 그린 인프라 투자라는 어떤 이제 명명을 했던데 그러니까 이런 투자한다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인프라 투자라는 건 결국에는 뭐 철강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수요를 끌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료들이 이제 모아지다 보니까 기존에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종목군들 중심으로 좀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이 좀 만들어졌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자동차는요, 뭐 경기 민감주에 속하긴 하지만 최근에 전기차, 수소차 이슈가 워낙 많다 보니 그 점도 꿈틀됐었거든요. 예. 오늘은 완성차 업체들도 가고 있는데 어제 한국판 뉴딜에서 정의선 부회장이 정말 인상적인 브리핑을 했다고 해요. 예. 네,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실 그 현대차가 네. 그러니까 전기차 부분에서는 좀 늦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제 뭐 수소차 쪽으로 좀 공들인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고 네. 그러니까 전기차 쪽에서 한 발 뒤쳐졌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시가총액 1위가 지금 테슬라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 밀린다 이런 어떤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이제 얘기 나온 거는 그러니까 전기차 부분, 다음에 이제 수소차 부분 합쳐가지고 전 세계 뭐 시장 점유율 10% 이상. 차지하겠다. 기술적으로도 뭐 최강자의 어떤 면모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줬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배터리 부분이 결국에 이제 전기차라든가 이제 수소차 전부터 이제 배터리가 관건이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연이어서 뭐 LG, SK 뭐 다 다니면서 삼성까지 다 다니면서 이제 만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터리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공급이 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전기차, 수소차의 성패가 좀 달라지는데 이 부분을 한 번씩 다 만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뿐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반을 또 갖춰 나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면 이미 이제 자동차 부분 같은 경우 10일까지 기준으로 볼 때 수출이 늘어난 걸로 데이터가 나와서 본업 자체도 좋아졌는데 여기에 수소차, 전기차 부분도 계속해서 좀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겹치다 보니까 뭐 오늘의 어떤 강세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요. 사실 다른 여타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전기차가 충분히 올라준 다음에 수소차가 거론이 되는데 우리는 좀 전기차 분야에서는 후발주자로 들어가다 보니 국가 차원에서 또 현대차 차원에서 수소차는 1등을 놓치지 말자. 이 선발 주도주를 놓치지 말자라는 점에서 더 드라이브를 걸고 있거든요. 그럼 국내 증시에서는 지금 전기차보다는 이런 도움을 받고 있는 수소차로 접근하는 게 더 좋은 건가? 당장은 본다라면 네. 현실적으로 빠르게 매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현재까지로는 아직은 전기차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조금 더 강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자금이 또 집중 투입되고 있는 부분이 또 이제 수소차 쪽으로 방향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 본다면 2차 전지라든가 이런 종목군은 어느 정도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상승 여력이라든가 기대 심리에서 본다라면 이제 수소차 관련된 종목군들 뭐 이런 종목군도 충분히 좀 추세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봐서 매력도 면에서 본다라면 뭐 수소차 쪽도 이제 상당히 좀 매력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우선 실적이 잡히는 건 전기차겠지만 예. 이제 전체적인 정부 지원도 받으면서 자금이 몰릴 수 있는 수소차 쪽도 눈여겨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4일 국제유가는 오PEC 플러스의 감산 주인 수율이 호조하다라고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유가도 급등을 했습니다. 다시 경기가 이전처럼 돌아가준다면은 당연히 석유 수요량도 늘어날 테니 유가도 오르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경제 개방 속도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미국에서 경제 개방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은 휘발유, 다음에 이제 중국은 공장 돌려야 되니까 뭐 등유, 경유 뭐 이런 것들 수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미국이 오히려 지금 셧다운 쪽으로 가는 분위기가 있었죠. 뭐 캘리포니아에서 부분적으로 이제 셧다운 한다든가 또 확진자가 다시 좀 늘었습니다. 5만 9천 명까지 줄었다가 6만 3천 명으로 늘어났는데 어쨌든 미국의 경제 개방 속도가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차단되느냐 여기에 이제 결정적으로 달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다만 최근 들어서 조금씩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개방 속도가 후퇴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현재 수준에서 이제 국제유가 추이는 상당히 정체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기적 포지션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이제 보통 쉽게 말씀드려서 뭐 국제유가가 됐든 금이 됐든 뭐가 됐든 투기 세력들이 앞으로 이 방향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예측하는 차트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차트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투기적 포지션 보면 지금 거의 뭐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좀 올라왔다가 지금 정체가 되면서 거의 뭐 약간 오히려 흘러내리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40달러 부근까지는 저 투기적 포지션이 계속해서 올라가서 저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올라갈 것이다. 국제유가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쪽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최근은 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40달러 부근에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 국제유가는 뭐 큰 방향을 잡기에는 조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 이 경기 민감주 중에서 유독 주목해 볼 수 있을 만한 섹터는 어떤 게 있을지요? 지금 네. 자동차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게 실제로 지표가 좋아지는 산업이 뭐냐라는 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10일까지의 어떤 수출 데이터를 보면 전차 군단과 조선이 가장 수출 증가율이 컸거든요. 네. 반도체 부분이 7% 정도 이제 증가가 됐고 자동차 부분도 증가가 됐고 다음에 이제 조선 부분 같은 경우 뭐 300% 정도 이제 증가가 됐으니까 물론 기조 효과 때문에 그렇게 됐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수치로 보여지는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라든가 다음에 이제 뭐 말씀드렸던 IT 특히 삼성전자를 좀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게 대만의 TSMC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지금 이번 달에만 16% 정도 올랐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이번 달에 2%도 채 못 올랐습니다. 근데 두 종목의 올해 예상되는 실적 방향을 보면 TSMC나 다시 삼성전자나 실적 전망치가 뭐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TSMC라고 해서 실적이 갑자기 확 좋아지거나 그렇게 잡히지 않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좀 소외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코로나 안정세, 그러니까 이런 어떤 확진자가 안정이 되고 백신 좀 개발되고 이렇게 된다라면 한국 증시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시가총액 1위에 해당되는 삼성전자에 또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자동차, 현대차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뭐 관심을 좀 유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IT 자동차 추이를 주목하자라면서 두 종목 현대차, 삼성전자 꼽아주셨고요. 저희 이전에도 이렇게 경기 민감주가 올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오를 게 다 오르고 후발주자로 경기 민감주가 오른 다음에 다시 또 상승은 주도주만 이어졌었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그냥 순환매적인 장이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점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게 네. 그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 뭐 네이버 카카오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종목군들 다음에 이제 바이오 종목군들 대형주들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을 때 우리가 환경을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였거든요 역시 그러니까 그렇죠. 코로나 국면에서 집콕 그러니까 집에만 있는 생활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증가되고 실제로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연간 기준으로 보면 작년보다 올해 뭐 영업이익이 적게는 한 30% 많이는 100% 이상 영업이익 증가를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코로나가 안정되는 전제라면 2분기 대비 3분기의 실적 전망치가 확 올라가는 업종이 경기 민감주들이거든요. 그리고 수출주들, 그러니까 뭐 자동차라든가 철강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이런 어떤 산업들 보면 실적 전망치가 2분기 대비 3분기의 영업이익 증가폭이 50에서 100%까지 증가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건은 역시 코로나 안정 여부에 이제 달려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이번 주가 미국 코로나 확산의 대단한 이제 고비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7월에 이제 초에 바로 미국에 연휴가 있었죠. 연휴 때 사람들 되게 많이 만났거든요. 접촉량이 늘었다면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시점 지나가면서 이제 잠복기가 최대치가 이번 주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뒤로 이제 미국에서 갑자기 마스크 정책이 늘어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기준으로 미국의 어떤 확진자가 꺾이게 되고
백신에 대한 뉴스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라면 지금 당장은 아마도 이제 추세 자체가 이제 경기 민감주 쪽으로 주도가 좀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미국의 확진자가 안정이 되는지 여부가 이제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경기 민감주, 그동안은 좀 성장주들이 시장을 주도했잖아요. 경기 민감주랑 성장주 지금 우리가 투자를 고려해 본다면 어느 쪽으로 투자해 보는 게 좀 적절할까요? 우선 이제 이번 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4일 연속해서 백신 뉴스가 매일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에 바이오엔테크에서 백신 얘기 나왔고 일요일에는 러시아에서 백신 개발 얘기 나왔고 어제는 그러니까 미국의 보건당국자가 4주에서 6주 이내에 나온다라고 하고 네. 오늘은 모더나 뉴스 나왔거든요. 제가 생각해 이번 주에 아스트라제네카까지 나올 것 같아요. 잘 보시면 뉴스가 매일 나오고 있다는 건 이게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걸 암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분위기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어떤 게임체인저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판을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뭐 조정 시에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라든가 뭐 네이버 이런 종목에 집중을 했다면 지금은 조정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수출 관련된 종목군들 뭐 자동차 뭐 철강, 화학 이런 종목군들과 더불어서 하나 더 조금 추가하자면 우리가 지금 입고 있어서 그렇지 하루 거래대금이 어마어마하게 급증돼 있거든요. 거의 뭐 20조 원 달하는 거래대금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되고 있고 신용잔고도 굉장히 높아져 있죠. 근데 여기에 수혜를 받는 게 또 증권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조정시마다 오히려 좀 늘려나가면서 지금은 이제 기존의 어떤 우리가 성장주로 불렸던 언택트 주도주 쪽보다는 수출이라든가 경기 민감주 쪽의 어떤 비중을 서서히 높여나가는 뭐 그런 기회로 삼아 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된 백신 뉴스가 쏟아지는 거에도 약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시장의 흐름의 변화 잘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경기 민감주 이제는 좀 봐야겠는데요. 지금까지 이동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